마이든입니다. 이채인입니다. 오늘은 몸으로 모든 것을 표현할 수 있다는 채인님과 함께 몸으로 영어 표현하기를 해보렵니다. 채인님, 정말로 몸으로 모든 것을 표현하실 수 있나요? 모든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대부분은 할 수 있습니다. 채인님이 먼저 영화 제목을 보시고 30초 동안 그 영화 스토리나 영화 제목을 몸으로 막 표현하실 텐데요. 여러분은 잘 보시고 그 영화 제목을 댓글로 써주시면 됩니다. 네, 치유님. 근데 모든 영화를 하면은 너무 어렵잖아요, 맞추기가. 왜?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디즈니 영화 중에서만 고르도록 하여 합니다. 저는 매일 학교 끝나고 오면 오후 4시에 디즈니 채널에서 방영하는 디즈니 영화를 보는데 아, 너무 재밌어요. 아, 너무 재밌어요. 진짜 꿀잼. 꿀잼. 주토피아부터 미니와 야수, 그리고 어벤져스까지 정말 없는 영화가 없고요. 제가 며칠 전에 인크레더블 봤는데. 저도 봤어요. 아, 진짜요? 아, 그게 막 무리를 달리고 막 팔이 늘어나고. 완전, 진짜 짱 꿀잼입니다. 네. 그럼 이제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아직이죠. 아직 끝나는 게 남아있어요. 채인님이 몸으로 막 영화를 표현하시면 여러분은 댓글로 그 영화 제목을 추측해서 이제 남겨주시면 되고요. 총 7편의 영화를 몸으로 표현하실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첫 번째 영화는 이겁니다, 이거. 이거 굉장히 인기 있었죠? 짱이죠. 네, 그럼 바로 보여주세요. 말하면 안 되고요. 오, 네, 이게 대박이에요. 바람이 빠졌다가 다시 막 차오른 것 같고, 심호흡을 너무 크게 하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보여주셨는데요. 네, 여러분 첫 번째 영화를 아신다면 댓글로 지금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바로 두 번째 영화, 고고! 두 번째 영화는 이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거. 이거 제가 진짜 재밌게 봤어요. 저도 몇 번이나 돌려봤어요. 네, 그럼 바로 보여주세요. 제 손에 때렸어요. 막 책상을 부시려고 하고 있어요. 굉장히 건장한 그런 캐릭터인 것 같죠? 네,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여러분 이번 영화를 아시겠다면 댓글로 지금 바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세 번째 영화로 고고! 세 번째는 이겁니다, 이거. 이거는 제가 중간까지 봤다가 시간 때문에 바깥 부분을 못 봤었는데 기억에 남네요. 네, 그럼 바로 보여주세요! 자장가는 아닌 것 같고 소리를 지르는 것 같아요? 너무 심하게. 네, 여러분 어떤 영화인지 아시겠다면 지금 바로 댓글 남겨주세요. 네 번째 영화는 이겁니다, 이거. 이거. 이거는 애니메이션으로 유명하고 또 동화로도 정말 유명한 네, 그런 이야기죠. 네, 그럼 바로 보여주세요. 엄청 화난 것 같아요. 아닌가? 슬픈 건가? 이거 너무 쉽게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제가 몰라도 뭔가 맞힐 것 같은. 이렇게 춤으로 표현해 주셨는데 여러분 영화 제목을 아시겠다면 지금 바로 댓글에 남겨주세요. 다섯 번째 영화는 이거입니다. 또 요즘에 다시 인기가 좀 더 많아진 그런 캐릭터인데 네, 그럼 바로 보여주세요. 이거 너무 쉽다. 이거 손가락 모양만 봐도 이 캐릭터를 아신다면 그냥 맞히실 수 있는 그런 힌트입니다. 네, 여러분 아시겠다면 지금 바로 댓글 고고! 여섯 번째 영화는 이겁니다. 이거 엄청 유명하죠. 진짜 모르는 어린이가 없을 정도로 엄청 유명합니다. 네, 그럼 바로 보여주시죠. 이거 너무 여러분 이거는 거의 대부분이 맞힐 것 같아요. 힌트가 워낙 쉽기 때문에. 네, 여러분 아시겠다면 지금 바로 댓글 남겨주시고 그럼 바로 다음 영화 만나보겠습니다.
마지막 영화인데요. 네, 마지막 영화 이거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유명하죠? 제가 진짜 좋아해요. 맞아요. 너무 네. 아 이거 너무 크리티를 말할 뻔했어. 모짜렐라 치시나요? 아 이것도 맞추기 좀 쉬울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정말 디즈니 영화를 좋아하신다면 거의 무조건 맞출 수 있는 그런 힌트 같네요. 춤 같네요. 네 여러분 아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댓글 바로 남겨주세요. 이렇게 7편의 디즈니 영화를 몸으로 표현해 보았는데요. 매일매일 디즈니 채널에서 4시에 영화를 보셨다면 무조건 맞추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영화 지식을 뽐내보세요. 7가지 영화를 모두 맞출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 오늘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요.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채윤 유튜브도 많은 사랑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